보통 혼자서 몇 개 먹어요, 닭꼬치? 5개씩, 6개씩 먹어요. 사장님, 그러면요. 아, 저 지금 또 밥 먹으러 가야 돼요. 또 먹으러 가? 네. 네, 놀러 가도 되죠? 놀러 와. 적금 해지하고 있을 테니까. 한 시간 전에 닭꼬치 30개 먹고 온 사람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닭꼬치가 진짜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근처에 있는 닭꼬치 집에 왔거든요. 와, 닭꼬치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. 빨리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와, 메뉴판! 양념, 소금, 치즈, 열불, 간장, 바베큐가 있는데, 사장님, 그러면요, 여섯 가지, 1, 2, 3, 4, 5, 6, 이거, 네 개씩, 24개에다가요, 소세지도 하나 주시고요, 소떡소떡이랑, 소떡소떡은 나는, 나오다 안 나오다. 소떡 있어! 소떡? 힘들으니까. 아니, 아니. 그래요? 내가 하는 거. 괜찮아요? 잠깐만, 내가 찍을게. 네? 보통 혼자서 몇 개 먹어요, 닭꼬치? 5개씩, 6개씩 먹어요. 30개면 좀 많아요. 한 25개 정도 시켜봐요. 당신은 그 먹방 보지를 못해서 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, 정말요? 아, 저 아세요? 그럼 알지. 아, 정말요? 와, 아,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. 네, 닭껍질을 하나랑 염통 10개짜리 하나랑요? 소세지 하나랑요? 번데기탕도 하나만. 번데기탕. 네. 야, 근데 그렇게 잘 먹는데 몸은 그래 하려니 진짜. 저기 저 오뎅탕으로 내가 하나 서비스. 아, 정말요? 할게. 감사합니다. 양념! 바베큐하고 열불! 와! 감사합니다. 염통하고 껍질!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! 감사합니다. 와, 양 많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다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4개씩 이쁘게 나오는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. 맛있겠다!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소금구이부터 먹어볼게요. 파닭꼬치, 제가 좋아하는 이 파닭꼬치. 채소는 싫어하지만 파는 구우면 또 맛있거든요. 닭꼬치 철학이 있어요. 뻑뻑한 닭꼬치는 닭꼬치가 아니진 않지만 여튼 뻑뻑한 닭꼬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말랑말랑한 그거 닭다리살 같은 그런 닭꼬치 좋아하는데 딱 그거예요. 완전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고 저는 또 싱거운 닭꼬치를 안 좋아하는데 맥주 안주처럼 짭짤하니 맛있어요. 와우. 염통도 하나. 또 꼬치집에서 염통을 잘해야 또.
약간 튀기듯이 구우신 건가? 진짜 맛있다. 안에는 쫀득쫀득해요. 염통은 딱딱하지 않게 굽는 게 중요하거든요. 닭껍질. 와, 진짜 크다. 우와. 진짜 맛있어. 나 배고팠나? 꼬치의 꼬치다. 여기에 저기 열불 닭꼬치라고 해서 매운 닭꼬치가 하나 있거든요. 얼마나 매울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우와. 아. 너무나 매웠게 했나? 에. 와, 장난 아닌데요? 와, 하나 먹으니까 진짜 눈이 막 계속 붓는 게 느껴지는데? 와, 이게 제가 아무 말 없이 하나 다 먹었잖아요. 맛있거든요. 진짜 맛있는데 양념이 진짜 띵할 정도로 매워요. 이게 아마 소스만 그냥 이렇게 찍어. 와, 이게 닭 때문에 중화가 되는 거였어. 와, 이거 장난 아니게 좋다. 간장으로 좀 달래야겠어요. 간장꼬치. 전부 닭다리살인가? 엄청 부드러워요, 살이. 소떡소떡은 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. 와, 저 이렇게 큰 소떡소떡 처음 봐요. 이거 보이세요, 크기? 바베큐 맛. 이건 닭다리살이다. 응, 다 먹어봤나? 소세지만 안 먹어봤네요. 소세지도 그냥 먹을까? 소세지 완전 맛있어. 지금 이렇게 비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게 이제 내 이렇게 데워다 주신대요. 감사합니다. 또 드려줄게. 네. 음식. 감사합니다. 감사. 먹고 우선 먹고 있어. 먹고 우선 좀 있으면 또 내가 대표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와, 맛있다. 와.
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다 무슨 소스인지 먹어볼게요. 뭐지? 잠시만요. 내 닭꼬치.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이건 무슨 맛 소스지? 진짜 모르겠어요. 맛은 있거든요, 둘 다.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와, 이렇게. 안 빠져. 야! 체다치즈 소스에다가. 너무나 맛있군. 치즈 소스를 듬뿍. 여기가 닭다리살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부드럽게 느꼈던 이유는 잘 구우셔가지고 촉촉하니 맛있었어요. 한번 구워서 나왔을 땐 진짜 너무 촉촉하게 맛있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뻑뻑하진 않아요. 그냥 처음보다 약간 이 즙이 사라졌다 정도? 감사합니다. 치즈 이렇게 잔뜩 뿌려주셨어요. 너무 맛있어. 이걸 내가 먹어보니까 10개 이상은 못 먹겠어. 지금 한 10개 한 번 10개 더 먹고 있는데. 지금 다 하나하나씩 아니면은 다 먹거나 두 개씩 남기고 있는데 얘만 지금 3개거든요. 아니 이게 뭐가 들어간데 이렇게 맵지? 너무 맵던데? 사장님 너무 매워.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. 그럼 열불을 빼놔. 좀 매운 걸 철거시켜. 나도 막 물을 눈물을 나가지고. 눈물 나세요? 아 이거 드시고? 네 눈물 나. 하나 줘. 아 세 개 다 드세요. 저 이거 못 먹겠어요. 회님 미친 만두도 잘 먹잖아요. 나는 매운 거 드세요. 소스만 먹으면 진짜 대박이에요. 우리는 이렇게 안 매운 거 같은데 아직 안 왔어요. 그래도 매운 거 잘 먹는 편이에요. 닭이랑 같이 먹어서 그렇지 이거 소스만 한번 드셔보시면요 불닭보다 훨씬 매워요 진짜. 마지막! 짠! 맛있는 건 원래 아껴 먹는다고 하잖아요. 저 원래 진짜 맛있는 거 아껴 먹거든요. 닭껍질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압축시켜놓은 그냥 닭껍질 껍질 시키면 이렇게 크게 안 주거든요. 감사합니다. 살을 안 찐 것 봐. 제가 3개 먹었어요. 그래서 매운맛. 딱 이거 딱 이거.
박수 한번 쳐주세요. 박수를 왜? 양이 되게 많은데. 아, 다른 집 닭꼬치보다 크더라고요. 우리 집. 라면 좀 먹을래요? 아, 저 지금 또 밥 먹으러 가야 돼요. 응? 또 먹으러 가? 아, 네. 삼겹살 먹으러. 언제 한번 들려요. 제가 지금 최고로 맛있어. 아, 정말요? 이게 다음에 한 번 오면 오늘도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. 서비스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내가 시켜볼 수 없는 국경 아닙니까? 잘 먹겠습니다. 한 시간 전에 30개 먹고 온 사람이.